함께 고백합시다. 변찮은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Yeah.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실수하는 존재라면 그 실수하는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가까스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나이를 들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는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늙어서 실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더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숙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더 점잖아지고 교양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욕망이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인간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까닭도 그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은 시련을 겪고 나서도 변화되거나 고쳐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수차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더욱이 당신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도중에도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까요? 200년을 살면 성숙해질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상관없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변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때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두 번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똑같은 죄를 계속 지을 때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젊었을 때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늙어서 저지른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로 인해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협박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의 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알지 못하여 지은 잘못까지도 용서를 구합니다. 바르게 살고 싶었지만 부지하게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행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일도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낙심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한 일들, 가족들에게 실망시킨 일들, 약속을 깨뜨린 일들,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기도했던 일들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불순종한 일들, 주님을 슬프게 한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건만 그 사랑으로 이웃을, 가족들을, 무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부정한 입술에 이 죄가 있었거든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짓과 불순종과 거역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깨끗이 못한 마음도 순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죄악의 더러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종을 도우시사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몸을 지켜주시며 나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 흠없고 정결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